야생 홍갓입니다. 홍갓. 홍갓 채취해서 야생 갓김치 담으려고 왔어요. 청각도 있어요. 근데 홍갓이 더 맛이 좋고 영양도 좋다고 하더라고요. 채취해 봅니다. 홍갓 딱 적당합니다. 홍갓 채취 중입니다. 그 정리 다 하고 무조건 하지 말고 다 하고. 더러운 거는 미리 정리해가 갑시다. 집에 가면 일이 많아요. 노란 잎은 다 떼버리고. 다 떼버리고. 딱 좋다. 여기. 정리해서 가져갑시다. 좋다. 홍갓은 두 통입니다. 이렇게 양이 엄청 많아요. 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한 시간 동안 담궈뒀습니다.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이제 숨을 죽여보겠습니다. 두 통 소금에 절여 놓습니다.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줍니다. 이쪽 거. 금방 숨이 죽네요. 다시 20분만 있으면 끝. 깨끗하게 여러 번 씻었는데도 또 흙이 나오네요. 다시 숨 돌리고 난 뒤에 다시 또 깨끗하게 씻어주면 됩니다.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육수물은 600ml입니다. 육수물은 디포리, 다시다, 새우 넣고 끓인 물, 육수물 600ml 넣고 생새우, 새우젓갈 한 컵 넣고 다 썰어 놓은 배 한 개, 사과 한 개, 양파 한 개, 그리고 마늘은 두 줌입니다. 다 넣고 갈아 보겠습니다. 양념장을 해 보겠습니다. 고춧가루는 4컵입니다. 아까 야채 갈았는 거 붓고 여기에 찹쌀풀 갈았는 거 2컵 넣고요. 2컵.
그리고 멸치액젓 400ml 넣고 매실청 1컵 그리고 생강 한 스푼 넣고 설탕 3큰술 넣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고춧가루 한컵더 넣고 해놓고 김치가 많아서 두통이 나옵니다.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사구멍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홍가스의 그 특유의 톡 쏘는 이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.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조금만 삭으면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나 먹어볼까요? 맛있어요. 삭으면 더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통 완성. 야생 갓으로 김치를 담아 보았습니다. 갓은 영양도 좋고 몸에도 좋다고 하네요. 갓은 맵고 달며 성질은 따뜻하다고 합니다. 기관지, 기침, 혈관 청소도 해주고 냉증 개선에도 좋다고 하네요. 밖에 들에 나가면 야생갓이 참 많더라고요. 작년에도 담아서 잘 먹었는데 올해도 또 담았습니다. 맛이 아주 좋아요. 삭고 나면 더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갓김치 영상을 마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